필요한 것만 딱 알려드리고 빠질게요.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연사 김민아 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국제중문교육 중문수준 등급 뼈준, 표준, 네, 줄여서 뼈준을 하죠. 네. 여기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저희는 이제 온 오프라인 강의를 다 하니까 네. 여러 방면으로 많은 분들의 일단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중요 문제들,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필요한 것만 딱 알려드리고 마실게요. 네. 자, 우선 첫 번째, 가장 많이 왔던 질문이 네. 도대체 3월 31일 발표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무엇이죠? 사람들이 많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이 뼈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요. 앞으로 중국어 시험을 보게 된다면 중국 사람들이 아닌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뭐 HSK를 시험을 본다든지 SSK라든지 그리고 BCT라든지 네. 이런 국제적인 중국어 교육 시험을 개정을 하거나 또는 새로 만들 때 이런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시험을 만들 거다 또는 개정할 거다라는 국가교육부에서 제정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아. 절대로 이 자체가 HSK 시험 자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건 정말 HSK 변화가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선생님이 한번 이어서 바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HSK 변화가 아니다 맞다라는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 HSK가 진짜로 바뀐다면 여기에 근거해서 이걸 기반으로 바꾸겠다라고 한 날짜가 2021년 7월 7일 1일이에요. 네. 그럼 당장에 네. 지금 현행되고 있는 HSK 시험은 절대로 변화가 없다. 네. 라고 없다. 그렇죠. 정말 없다. 없다. 걱정하지 말자. 네. 걱정하지 말자. 라고 저희가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그 네. 뼈준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두꺼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났던 질문이 있었죠? 네, 세 번째 질문은 중국어 표준, 그러니까 뼈준에 따른다면 어휘양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휘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부담이 무시무시하게 진짜. 그렇죠.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으로 좀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한 가지 또 여러분들께 먼저 짚어드릴 게 있다면 네. 도대체 왜 그들은 변해야 됐을까? 구멍이 있었으니까. 아, 그렇죠. 구멍은 메꿔야 되니까. 네,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네.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아, 이거는 조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맞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피부로 느꼈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얘가 아직 얘는 3급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3급 수업 들어오고 아직 4급 시작하기엔 조금 어휘량이 많이 부족한데 네. 4급 오고. 5급인데 너무 쉬운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로한 좀 것들 문제에 대해서 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좀 개정 아니면 새로운 그쵸. 기준의 어떤 설정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존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이제 가장 우리 많이 친숙하게 접하시는 급수가 3급부터니까 네. 3급은 우선은 600개의 단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4급은 거기서 다시 600개 더해서 1200개 네. 그 다음에 5급은 거기서 다시 1300개 더해서 2500개 네. 그 다음에 아웃사이더입니다. 10년 바이브 그래서 다시 6급은 5급에서 2500개 더해서 5000개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 급수별로 정말 확확확 이렇게 그쵸. 굉장히 큰 배수로 증가된다는 느낌을 가져서 네. 학생들이 특히 5급에서 6급 올라가기를 너무너무 두려워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제일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단어가 한꺼번에 너무 많아져서 마치 여러분 그 옛날에 여고괴담 아시죠? 귀신이 다가오는 거 그러니까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걸 잘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각각 급수별로 증가된 숫자가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000개 정도씩 이렇게 이제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6급까지 완성해야 되는 단어 수량이 대략 한 5500개 정도? 5500개 좀 안 되지만 그 정도 네. 수준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네. 예, 그런 난이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실 5500개라 해도 좀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온 또 질문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각 급수별로 단어의 조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또 질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네. 진주 선생님이 4급 이하 단어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네, 4급 이하의 단어들 봤을 경우에는 기본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단어들 보면 1급이 엄청 적고 그 다음에 조금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4급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확 많아지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맞아요. 그런 게 없어졌는데 보통 우리 단어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A 파트에 나와 있던 1급 단어가 원래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고 2급은 오히려 없고 맞아요. 3급은 또 있고 4급은 있고 이렇게 해서 1급부터 4급까지가 A파트에 나와있는 이 단어가 총 11개였다면 지금 우리가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뼈우전이라는 이 기준의 근거에서 시험을 만약 개정을 하게 된다면 개수가 23개로 바뀌는 거예요. 두 배로 늘어나네요. 네. 4급에서 배웠던 기존 단어가 새로운 시험에서는 2급으로 내려올 때도 네.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5급에서 배웠던 단어가 6급에서 배웠던 단어가 갑자기 우리 4급으로 내려오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확 등장하는 그런 단어는 없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4급 이하 학생이 느끼기에는 네,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 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정말 단어를 11개 이렇게 조금만 공부해도 되는 것을 그럼. 앞으로는 5급 단어까지 네. 심지어 6급 단어도 들어간다면서요? 네네네. 6급 단어도 이제 내려간다고 하니까 네. 단어 공부할 게 좀 많아지니까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 단어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4급까지 나는 공부하고 중고와 공부를 그냥 딱 덮어놓고 안 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앞으로 솔직히 6급 그다음 뭐 7급 8급 9급 이렇게 더 생겨나는 급수를 우리가 목표로 공부를 할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탄탄하게 기초를 잘 닦아두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더 멀리 가기에도 좋다는 거예요. 긍정왕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쌤 이제 5급부터 6급까지도 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네.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HSK 아예 준비를 시작하지도 않으시는 분들이나 뭐 중고 공부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보시겠죠? 그렇죠. 그게 뭐야? 이러겠지. 오히려 지금 5-6급 정도를 이제 공부하시거나 합격하신 네.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영상을 들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5-6급은요. 그냥 똑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쉽구나. 하향, 네, 하향 조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같은 경우는 네. 우선 5급 단어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5급 수준은 이제 앞으로 6급 어휘가 5급으로 좀 내려오기 때문에 살짝 조금 조금 어려지긴 했어요. 근데 6급 같은 경우에는 사자성어가 과감하게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좀 쉬워졌다 이런 감이 들고요. 또 가장 특이한 경우가 저희가 봤는데 이거 중반 보고 아까 둘이 너무너무 웃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안, 해안가 같은 거, 안 네. 같은 거 네. 그냥 원래 그냥 하나로 나왔죠. 하나로 나왔었는데 근데 개정되는 단어에는 그 뼈우존을 근거로 했을 때 뒤에다 방위사 샹이 네, 붙어가지고 안샹 이것도 하나의 단어로 인정이 되고 들어온다라는 네. 것이죠. 이런 형태의 어떤 증가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또 이제 단어가 많아 보이끔 부풀어지게끔 네. 해 보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구어체 신조어네? 신조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좀 많아 보인다 사이즈가 커 보인다 이렇게 네. 생각은 하겠지만 하지만 구어체 평상시 여러분들 많이 했던 말들이에요. 네. 그리고 평상시 이미 5-6급 시험에 많이 출연되었던 애들 단지 급수 단어로 지금 조정이 안 됐을 뿐이지 자주 출연됐던 애들이 급수 단어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5-6급 수준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이네요.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요. 지금 하시는 대로 잘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다시 혹시 갱신을 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제 어찌 보면 또 오늘 영상을 너무너무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7에서 9급까지 네, 그것 때문일 네. 것 같은데 우리 진준선님께서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 뼈우전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7, 8, 9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싹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인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리 보통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단어를 봤을 때는 7급과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대부분의 단어들이 기존에 배웠던 5급, 6급 단어들이 여기에 생겨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5-6급을 네. 공부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네. 어느 정도의 단어를 여기에 갖고 온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새로 생기는 7에서 9 같은 경우는 정말 외기어 수준으로 네. 학생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어떤 단어들이나 표현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뜨거운 여러분이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5급, 6급 단어가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많이 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5-6급 단어에서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파생된 표현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7에서 9급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물론 네. 아직까지 들어있지 않은 약간 고급스러운 어휘들 당연히 네. 들어있긴 합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그런 애들의 양이 그렇게 막 절대 않다. 다수 그렇죠.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지금 공부하는 것 유지하면서 약간 좀 살붙이는 이런 느낌 네. 네, 이기 때문에 7에서 9급까지도 그렇게 솔직히 도전하기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 오만, 쩌어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아오라는 단어를 먼저 알려준 다음에 이 아오라는 글자를 파생을 시켜갖고 사를 붙이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많아 보이는 거고 새로운 맞습니다. 게 있어 보이는 거지. 내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아오라는 한자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거기에다가 어떤 한자를 붙이던 간에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대입시킨다면 충분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걸 아까 우리 선생님 말했더니 정말 알맹이 그 근간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쌤이 답을 하면서 우리 한번 잘 마무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 오케이 okay,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것이 HSK에 대한 계정인가요? 아니다. 아닙니다. 그냥 네. 어휘량이 조금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어휘에 대한 그리고 어법에 네.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정부의 발표다 라는 네.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시험이 정말로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왜냐면 단어가 조금씩 많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네. 대신 1급부터 4급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단어량이 좀 많아진 거기 때문에 살짝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5급과 같은 경우, 6급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5, 6급 단어가 다른 급수로 좀 퍼졌기 때문에 심지어 사자성어가 없어진다. 네. 그래서 똑같거나 아니면 네. 조금 더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에서 9급 같은 경우는 신의 경지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건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PD님 막 땀 흘릴 수도 있어요 지금. 기존에 6급을 고득점으로 합격했던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7, 8, 9급을 네.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적 네. 수준으로 시험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동의하거든요. 네.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HSK를 네. 공부하시고 또 준비를 하신 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그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어휘 난이도 그 수준 선에서 네. 공부를 하더라도 살짝만 네, 조금만 더 투자해서 하시면 되니까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을 테니 저희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고다 김미나 진준이었습니다. 짜잔!